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 지역사회에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추행 의혹을 알고 있던 대학 측이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여태껏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학교 밖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 한 학생의 국민신문고 고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학은 두 달 뒤 이사회에서 조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미 그 전부터 내부 제보를 통해 조 씨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부에서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오기 전에도 쌤들한테서 항의도 있고 뭐 그래서 기회를 몇 번이나 줬대요. 그 양반은 그게 아니라고. 연극학과 1, 1학번 학생들의 성명에서 보듯 수년에 걸쳐 벌어진 공공연한 일이었지만 대학 측은 여태껏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이게 존중돼야 된다는 게 우리 학교 판단이에요. 학생들을 데리고 와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 어떤 피해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저는. 대학 측은 조 씨 행위를 성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간주하면서 해임이 아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놨습니다. 또 정작 다수의 피해 학생들을 보듬고 함께 지원책을 찾아야 할 해당 학과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며 학생들에게 자중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교수들이 외부에서 해결하게 두라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교육유관기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니 대학은 빠져 있습니다. 대학교 초년생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준에서 이제 좀 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대학교 종사자들도 신고 의무자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큰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된 상태입니다. 알면서도 쉬쉬해온 대학 관행이 오히려 학생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